일단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공인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축제가 도장 활성화 부분에 저희 학과, 저희 학교에서 좀 뭔가를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대회가 벌써 15회째인데 비록 뭐 아직 대세에 인증되지 않은 대회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전국대회 못지않게 최선을 다했고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걸로 더서 또 너희들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다 알겠습니까? 현민대학교 태권도 대회는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 갖고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첫 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대회를 치러 왔는데 이제는 명실공히 체육관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큰 대회로다가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그 시합에서는 우리가 시범 격파를 작년서부터 시합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 갖고선 3배의 인원이 참석하는 바람에 아주 많은 어제 고생을 했습니다. 경민대 태권도 대회과 형님 박입니다. 이제는 제가 경민대 출신이라는 특징은 지금 예전에는 용인대 한천대 경민대 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는 이제 경민대 출신 관자들이 경민대가 운동도 잘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할 수 있는 관자들이 많다. 경민대 출신 관자들이 용인대, 경희대, 한체대 출신보다 잘한다라는 거를 또 많이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또 많이 들고 저희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장학회로요 오늘 대회가지고 한 달에 관장님들끼리 사모님들끼리 네, 저희들 만큼 이제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수원역에서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장학회로 하나다 그런 거